신이 난 흥분된 excited죠.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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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조심스러운 be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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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확실하게 조심한 careful. careful. 아이고. careful. careful. 어떤 시죠? careful. 예, 그러니까 어떤 시 아닙니까? 조심하는 어떤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careful.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Be careful. Be careful 하면 된단 말이죠. Be careful. Be careful. 오케이, 그 다음에 여행하다 여행. Trouble. Travel. 어느 거?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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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uble은 골칫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Trouble은 어, 내 펜을 안 불러왔네. 그래서 트러블은 펜이 왜 안 나와? 넌 이쪽으로 가라. 트러블은 이렇게 쓰고요. 골칫거리 이런 뜻입니다. 트러블. 얘는 트래블 여행 가다 여행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신나는 흥분하게 만드는 뭐죠? 신나는 흥분. Exciting이죠. Exciting. Exciting. 그러면 exciting 게임을 하고 I am excited. 그러니까 exciting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excited는 어떤 기분을 가지게 된,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okay, 그다음에 뭐뭐 할 계획이다. be going to 하다. Be going to 뒤에 하다 하실. 어? 얘 하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네? Be going to 하다. 오 하다라고 얘기하네. 얘들이 어 클래스 카드가 또 이제 뭐야 TTS 엔진을 좀 바꿨나 보네. Be going to 하다. Be going to 하다. Be going to 뒤에 하다 실 집어넣으면 뭐뭐 할 계획이다. 패턴처럼 쓰는 겁니다. 패턴.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 거기 가다. 일단 거기 가다. 거기 가나? Go there. 난 거기 갈 계획이다. I will go there 하고 비슷한 말. Okay. 나는 거기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I will go there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거하고 I will go there 하고 같은 표현 I am, B가 M으로 바뀌겠죠. I am going to go there. 이렇게 하는 거죠. I am going to go. 난 거기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there. 난 거기 갈 계획이다. Okay. 난 싱가포르로 여행 갈 계획이다. 이렇게 나온다. 싱가포르로 여행 가다. 자, 내가 말하는 것만 싱가포르로 여행 가다. 싱가포르로 여행 가다. 싱가포르로 여행 가다. Travel to Singapore.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안 되겠죠. 나는 한국으로 여행 갈 계획이야. 그렇죠. 패턴처럼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쓰는 연습만 좀 해주시고요. 싱가포르 하고 쓰죠. 싱, 노래하다 할 때 싱 하고요. 누가 싱가포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야 되네요.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하고 비슷한 말 have to, must 이런 것도 있습니다. should go. 예를 들어서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 가야만 한다 해볼까. 이거 싱가포르로 여행 가다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싱가포르로 여행 가다. travel to 싱가포르. 그렇죠. travel to Singapore.
싱가포르 여행 가다. Travel to Singapore. 그러면 나는 싱가포르 여행을 가야만 돼. I should travel to Singapore. 뭐뭐 하다, should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고, 너는 조심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오는 본문에는,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조심하다. Careful은 하다시가 아니죠. 조심하다. Be careful. 그러면 넌 조심해야만 돼. 그렇지.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거기 가야만 돼. 여기다가 이제 거기 가다 붙이면 바뀌겠네. 거기 가다. 거기 가다. Go there. 너는 거기 가야만 돼. Okay. B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거 하다시니까. 그렇습니까? 너는 거기 가야만 돼. You should go there. 이것을 먹다. 이것을 먹다. Eat this. 너 이건 먹어야만 돼. You should eat this. Should 뒤에 하다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는 뭐뭐 할 계획이다. Should 뒤에 하다시는 뭐뭐 해야만 한다랍니다. 어? 오케이. 그 다음 규칙 지배하다. 룰이죠. Rule.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와는 다른?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오케이. 소다수? Soda. Soda. 오케이. 지하철? Subway. 이제 쓸 줄 압니까? 오케이. Subway죠. 뭐 TV에 맨날 선뜻 나오죠. 그쵸? 선뜻 나오면 우리 딸내미도 맨날 먹고 싶다 이런 건데. Subway. Subway. 어? 지하철? Subway. 어? 누구누구의 밥을, 아, 누구 차례지? 어, 누구누구의 밥 주다? Feed. Feed. 어, 그 밖에? Else. Else. 오케이. 변기 물 내리다? Flush the toilet. 어, 짐이 약간 좀 손해보는 기분이어서 자꾸 쓰다 보네요.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Have to. 뭐와 같은 비슷한 표현일까요? Should하고 비슷한 표현이 Have to. Have to. 어?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됐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뒤에 하다시. 또는 should 뒤에 하다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돈을 내다? Pay. Pay. 오케이. 그 다음에 벌금? Fine. Fine. 파인 아니고 소나무 아니고 fine. 어? 그래서 벌금을 내다가 그렇죠. Pay a fine. Pay a fine. Pay a fine. 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오케이. 그래서 난 여행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travel 싱가포르로. To Singapore. 난 신이 나. I'm excited. I'm exciting이야. I'm excited. 어떤 감정을 느끼죠? I a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뭐라고요? 읽기 덜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죠?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오케이. 잘 됐구나. 그런데 일단 잘 됐구나. Good for you. 그러나 네. 어? 어. 넌 조심해야만 돼. 네. You should be careful. 싱가포르에서 In Singapore, 그렇죠.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너에게 참 잘 된 일이구나. Good for you. 너에게 참 잘 된 일이구나. Good for you. 그러나, but,
넌 조심해야 하면 돼.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 하면 돼. You should be careful. 어느 동네에선? In Singapore.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Okay. 뭐라고요? 일본.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예, 그래서 뭐 왜는 why, 왜 조심해야 하면 되냐고 묻는 거죠. 예,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문제의 문장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한국의 규칙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야. 한국이 오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무엇과는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이렇게 되죠.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예, 뭐라고요? 그렇죠.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예, 그래서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y? 이것들은 뭐가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규칙들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게 달라라고 얘기하겠죠? 네. In anything? 어디서? 네. In the subway? 먹이 주지 마. Don't feed the bird. Very good.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마시지 마라. Don't drink. Don't drink. 무엇을? Soda. 또는 먹지 마라. Or eat. 무엇을?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and 먹이 주지 마 don't feed 누구에게 birds 어느 동네에서 in the park 되겠어요? Okay good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마 뭐를 또는 뭐 하지 마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and 그리고 다 같이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in the park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hey 다음에서 그렇죠. Really? Anything else? Oh.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다른 너무 다 different 아닙니다. Anything else? 그 밖에 딴 거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자, anything else는 여러분들이 뭐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미국 같은 데 영어 쓰는 곳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식당에 가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점원이 이제 주문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햄버거랑 뭐 콜라랑 뭐 주세요 뭐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그런 얘기 딱 받아 적고 나서 그 점원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Anything else? 이러겠죠? 그렇죠? 그럼 that's all 되겠죠? 됐습니까? 또 주문할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이러면 잊지 말아라 뭐 하는 것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너는 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잘해가?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거? 플러시. Flush the toilet. So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뭐라고요?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Okay. Very good. Whoa. Okay.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넌 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You will have to pay. 너는 내야만 하게 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꽤 긴데요. You will have to pay. 무엇을? A fine. 내가 벌금을 내야 하게 될 거야. 예, 그럴까요? 그리고 와, 다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Pay a fine.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Okay, 그다음에 여기서 thank you. 그래서 oh, thank you.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스토리 2입니다. 자, okay, 그래서 일단 호텔은 호텔이겠죠 뭐. Hotel. Hotel.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걱정하다, 걱정은 뭐죠? Worry. 그렇죠?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오케이, 그 다음에 의자. Chair죠. Chair. 그 다음에 뭐뭐 할 예정이다는 많이 봤네요. 그렇죠,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하다시죠. Be going to. 그니까. 그 다음에 침낭, sleeping bag은 그냥 영어로 광고죠. sleeping bag이죠. sleeping bag. sleeping 하는 것을 위한 bag이죠. bag.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made of. 알고 있었죠? made of. 진짜? 그 다음에 따뜻한 warm이죠. warm.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자. 그렇지, go doing이죠. go doing. go doing. 그럼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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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뭐래요?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doing. Go doing. Ice skate. Ice skate 타다. Go ice skating. Ice skate 타러 가다. 됐습니까?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오케이. 다 다시 뒤집어 보자. 오케이, 그래서 뭐뭐로 만들어진? Made of. Made of. 얼음으로 만들어진? Made of ice. 그렇죠. 물로 만들어진? Water. 돈으로 만들어진? Money. 됐습니까? Made of ice. 얼음으로 만들어진? Made of cookies. 과자로 만들어진? 됐습니까? 뭐뭐로 만들어진? 과자로 만들어진? Cookies. 물로 만들어진, 얼음으로 만들어진, 아이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걱정하다,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오케이, 그 다음에 호텔, hotel. hotel. 의자, chair. sit on the chair 하면 되겠죠, sit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있다, sit on the chair.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be going to. 따뜻한, Warm. Warm. Sleeping bag. Sleeping bag. 뭐 하러 가다? Go doing. Go doing. 그러면 수영하러 가다? 그렇지. Go swimming. 그러면 되겠죠. Go swimming. 쇼핑하러 가다? 그렇지. Go shopp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있습니까? 뭐 하러 가다.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하면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ice skating. 나. 그러면 얼음 낚시하러 가다. 얼음 낚시하러 가다. Go ice fishing. 그렇지. Go ice fishing. Go ice fishing. 오케이. 얼음 낚시하러 가다. Go ice fishing. 내일. Tomorrow. 다 쓸 줄 알죠? 그렇죠? Tomorrow. Tomorrow.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로 아래층에서. 오케이. 자신이 없어. 늘. 그렇지? 확실하게 해야지. 어. Downstairs. Downstairs. 아래층에서 downstairs. 그럼 위층에서는 뭐겠어요? 위층에서는 upstairs겠죠. 위층에서 upstairs. 아래층에서 downstairs. 그러니까 downstairs. 아래층에서 downstairs. 위층에서 upstairs. 그다음 오후에. 그렇지.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전에. 그렇지. In the morning.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그렇지. In the evening. 밤에는 좀 달라지죠. 밤에. 그렇지. At night. 그러니까.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알아주시면 됐고요. In the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숙제 만드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참. 숙제 만드는 거 한번 봅시다. 간단한 겁니다. 이제 이날 싱가포르 여행 갈 계획이다? 네? 이날 싱가포르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그래, 동원의 세들에게 먹이 주지 마라. 먹이 주지 마. Go to the place in Japan. 네. 여기 물회님 거 있지 마. 오케이,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웃지 말지.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어?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Read and write. 1번 지민이가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1번. 그렇죠. I'm going to travel to Canada. 난 캐나다로 여행 갈 계획이다 이런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준비.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이거 어떻게 검사하겠다는 거지? 쓰겠어? 그렇죠. You will pay a fine. 본문하고 조금, 뭐, 뜻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You will pay a fine은 넌 벌금을 낼 것이다. 넌 벌금 낼 거다. You will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낼
이거 말고 본문에는 너는 벌금을 그렇죠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랑 뭐랑 합쳤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죠. 앞으로 할 일과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거. 뭐 이거를 보고 미래라고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을 보고 미래라고 얘기하죠. 꼭 해야 되는 건 의무라고 얘기하죠. 의무. 미래 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라는 뭐였습니까? You will have to pay a fine이었죠. 그렇죠. will이 미래를 표현하는 거고요. have to가 뭘 표현하는 겁니까? 의무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the best title is 뭐 찾기입니까? 가장 적합한 제목 찾기죠. 그렇죠? 주제 찾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적합한 제목은 뭐냐? 그러면 가장 적합한 제목은 뭐가 좋겠습니까? Some rules in Singapore야, some rules in Korea야. Some rules in Singapore. 그렇죠. The best title is some rules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공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였더라? Don't feed bars. 그렇죠. 지하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었죠.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거.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러고 있죠. 싱가포르에서는 in Singapore. 너는 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공원에서니까 you shouldn't feed birds. 그렇죠. You shouldn't feed birds. 너는 새들에게 밥 줘서는 안 돼. 어디에서 해서야 되는 규칙이니까 in the park. 공원에서 해야 되는 규칙이니까. You shouldn't feed birds in the park. 그러니까 만약에 you shouldn't drink soda가 답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됐다? In Singapore, you shouldn't drink soda. 그렇죠. In the subway, 지하철에서는 you should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빈칸 채우기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You drink soda in the subway. 네가 어디서? 지하철에서 뭐한다? 탄산음료를 마신다. 넌 지하철에서 탄산음료를 마십니다. You drink soda in the subway. 그러면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렇죠.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너는 뭐 해야만 할 것이다? Pay a fine 해야 할만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Have to go to the park는 무슨 뜻이라서 안 됩니까? You will have to go to. 너는 어디로 가야만 할 것이다? 공원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이건 아니죠. 어? Okay, check T or F. T는 뭐의 첫 글자라고 했더라? T는, 그렇지, oh, true. 그렇죠, 진실된, 맞는 이란 뜻이었죠. F는 뭐의 첫 글자라고 했었냐면, false의 첫 글자. fake는 속임수고요. false가 틀린, 잘못된 겁니다. 몰랐다면 알아두시면 좋겠죠. 틀린, false, true, 맞는. 아, true or false라고 해요. true or false.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A. You should eat pizza. 너는 피자를 먹어야만 한다. 이러고 있네요. In the subway. 어디에서는? 지하철에. 지하철에서 피자 안 먹으면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T입니까? F입니까? 당연히? F죠. 네. F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T가 나왔죠. 말이 T 나왔죠. 드립 듣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 B. You should flush the toilet. 너는 뭐 해야만 안됩니까? 변기 물을 내려야만 한다. T입니까? F입니까? T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하면 또 벌금 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 대화입니다. 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디 또 여행을 간 것 같네요. 그렇죠? 아이슬란드인가 핀란드인가 뭐 여기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실제로 가보고 싶나요? 싫다고. 왜 안 가보고 싶어? 안
추울 것 같다. 가보고 싶어? 왜? 궁금하다. 그렇죠. 집에서 한번 만들어봐. 집에서 이렇게 엄마 몰래 전화해가지고 얼음을 커다란 거 배달시키는 거야. 커다란 거, 이따시만한 거. 그렇죠. 열심히 침대로 만드는 거야, 침대 모양. 딱 누워봐봐. 다 녹아서 이제 막 주변 흐르고 이제 막 방바닥 온통 물바다가 돼 있게 돼 있지. 엄마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승진이 잘했다. 칭찬했고. 자, 일단 대화체입니다. 찰리, 남자 이름은 찰리인 것 같아요. 여자 이름은 뭔가요? 안 나오죠, 끝까지. 맞습니까? 어떤 여자가 찰리 보고 얘기합니다. 뭐래요? Okay,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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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s, chairs, and beds. Tables, chairs, and beds. Okay, 그래도 Charlie가 뭐래요? Ice bath. 그렇죠. 지민이 같은 걱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나한테 ice bath. Ice bath. Ice bath. Ice bath. We are going to be too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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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Too cold.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야죠. 그렇죠. Too cold니까.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랬더니 여자애가 듣고 뭐래요? Okay.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우리는 Charlie가 뭐래요? 그렇죠.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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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이거? 그렇죠?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니까? 교과서 봤던 거 또 보니까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가 뭐래요? 오케이,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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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이제 Charlie가 뭐래요? Wow, sounds like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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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자가 We'll go ice fishing. Hey, 그래서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Where is this? 그렇죠, a hotel이죠, hotel. 호텔은 호텔인데 좀 특별하죠? 그렇죠, 어떤 점이 특별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오늘은 몇 가지를 할 거래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저녁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핀란드로 아이슬란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저녁 늦게 도착했다면 오늘은 그냥 그렇죠 어디에서 따뜻한 그렇죠 심낭에 들어가서 어디 위에서 얼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잘 거랍니다.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동태가 되어 있겠네요. 엄청 따뜻하대요.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민이. 그러니까 그래도 싫다. 왜 집 놔두고 저런 데 가서 고생하냐? 아 집이 제일이다? 그 다음 내일은 뭘 할 거래죠?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요?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겠죠? 그렇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뭐 할 거래요? 아이스 스케이트 탈 거래죠? 어디서? 그렇죠 아래층에 내려가면 뭐, 호텔 아래층에 얘들이 묵고 있는 방 아래층에 뭐가 있단 말이야? 스케이트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고요. 됐습니까? 수영장이 없네요. 수영장이 없는 대신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있네요. 스케이트 탈 거고.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래요? 오후에는. 그렇죠? 얼음 낚시를 할 거래죠. 빙어 잡나? 빙어 낚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별로 발실이고 춥고 재미없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네, 다시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Tables, chairs, and beds. Ice bed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e'll have a hot breakfast.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Go ice skating downstairs. Wow, sounds like fun. Wow, sounds like fu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We'll go ice fishing.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런 장소를 뭐라 그런다? 호텔 이런 표정이면 worry 본문에는 왜 worry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뭐라고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라고 worry 하죠.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듣고 있던 애가 we will sleep in a very warm sleeping bags 라고 그러죠. 이건 위니까 됐습니까? 슬리핑백 한 개에 들어가서 자요. 여러 개, 뭐 여러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명이니까 최소한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on't worry,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뭐라고요?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됐습니까? Okay,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이러네요. 그렇다면 내일 뭐 할 거지?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랬더니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We will go ice skating. We will go ice skating. 어디서? 어디서? Downstairs. 네? 헤이, 뭐 간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동네 사는 친구면 추위 따위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In the afternoon, we will go ice fishing. 뭐겠죠? 됐습니까? 헤이. 봅시다. 가방에 그냥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혀있고 블로그를 쳐다본다라고 오지. 준빈이가 했는 거 선생님 다 얘기하는 거 재밌지. 어떻게 알았을지. 오늘 와이스
자, 여기 13, 14, 15는 뭔가 좀 틀렸어. 오케이,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